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은 VCVA 두 번째 세미나인데요. 자유롭게 저희가 읽은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바로 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약간 어떻게 읽으셨는지 자기가 든 감상이라든지 좀 제시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대우님 먼저 말씀해주고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이크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감상은 영어로 된 텍스트를 오랜만에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졸리고 이해하기가 힘들고 한글로 읽어도 어려운 내용을 영어로 읽으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예상치 못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제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돈의 어떤 오리진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흥미로웠던 거는 굉장히 그 맹거가 주장하는 그 굉장히 로지컬하고 직관적으로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역사적 근거가 하나도 없고 굉장히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제 의외로 그런 스테이트가 어떤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에 힘이 엄청 강력했다는 거, 그게 좀 제가 생각했던 뭔가 다소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뭔가 기초가 되었다라는 막연한 어떤 상식에 좀 대립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점이 저는 가장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은 나이젤 닷의 그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좀 솔직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여섯 가지 프레임워크를 세세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게좀 아쉬웠고, 그래도 아까 그 사이먼이 좀더 설명을 해줘서 조금은 더 이해가 됐지만, 또 읽은 시간과 좀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동안 까먹은 게또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좀더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네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바는 이따가 질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감상을 얘기해 주실 분. 동선님. 제가 하면 될까요? 저도 뭐 비슷한 감상인 것 같은데, 이제 돈이란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정치적인 해석들을 많이 본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아까 이제 사이먼이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돈의 기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원에 따라 이제 어떤 정치적인 형태가 나오는지, 혹은 어디에 이제 그 개인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혹은 그 반면에 스테이트, 그러니까 국가에 얼마나 힘을 주는지가 굉장히 다르다고 봤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던졌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이제 이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보는 건지, 아니면 돈을 정말로 이제 파헤쳐 가는 건지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궁금함이 그냥 많이 남았어요. 과연 이제 화폐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참 텍스트가 일단 하나는 돈의 본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하나는 그냥 영어 원문이어서 일단 영어 원문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이젤 더트의 이 책이 굉장히 제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돈의 본성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읽는데 한 세네 번쯤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의 본성을 읽고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사실 개발자이기도 하면서 이제 제 백그라운드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과연 비트코인이 화폐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인가? 온리 시장 베이스로 라는 물음에 대해서 책이 어느 정도, 돈의 본성이란 책이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주권이라는 게 필요하고 규칙이라는 게
시장으로만으로는 되지 않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했어요. 누군가가 규칙을 정해주고 그 룰에 따라서 강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라는 게 들었고, 두 번째 이제 나이젤 더 책을 읽었을 때는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사실 칼 맹거 부분은 이제 많이 회자를 됐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많이 읽진 않았고, 저는 랭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랭귀지 부분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랭귀지 부분이 또 집중을 했던 소시오. 이유가 소시오 칸트보다는 뒤에 그 무슨 국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구라는 친구죠. 예. 구라는 학자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한 걸 굉장히 많이 써놔서, 아니 도대체 언어하고 이게 돈하고 특히 이 랭귀지라는 부분이 나중에 결론에 보면은 뭐 일렉트로니컬 캐시라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추상적인 게 연결이 되는 거지 라고 봤는데, 제가 남긴 질문에도 있지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정말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이 언어라는 부분하고 일렉트로닉 캐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냥 그때 그 해시 캐시 같은 저기 앞에부터 가서 비트코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이 지금 아직도 궁금하고, 만약에 또 기회가 되지 않겠죠. 여기 끝나고 한 번 더 읽어볼 생각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럼 두 분 큐레이터 분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김종승입니다. 아, 저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주 교재 우리가 주로 읽는 텍스트는 정말 사회학 책들이고, 사회학 인류학 네, 책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이 서플리멘털 리딩스의 이제 주요 고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 텍스트를 읽다 보면은 고전들을 잘 안 읽게 되는데, 아까 이제 문영웅님이 설명해주신 케인즈 고전은 정말 저도 아직은 다 못 읽었는데. 필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이제 마르실 모스에 대해서는 언급을 이제 못했잖아요. 근데 화폐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인류학적인 어떤 이 분석 결과들, 이게 시사점이 큰데 이제 그 부분들도 뭐 토론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제가 드는 느낌은 화폐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이제 100여 년 동안, 과거 10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고고학적인 인류학적인 그런 탐사를 통해서, 또 문헌학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 학자들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이 우리가 역사적 분석 결과와는 좀 동떨어진 내용들을 계속 배우고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이제 놀랍더라고요. 이미 다 학계에서는 정리가 된 내용들일 텐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팩트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학에서는 아직 그 이 과거의 얘기들을 이제 답습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노력들도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I actually don't recall my questions from last week, unless you could post them up. I don't remember. But I realized that Dodd was very difficult because it wasn't translated. Sorry about that. I guess it's too new. It's too recent. But I'll do my best to explain, but the best that I can do will be explain it in English anyway. And so maybe in speaking it won't be the same, the most effective format. So I'm also going to post as much as I can on the non-VCVA blog. And so please check those out so you can actually look at the, you know, I'll break it down in writing so it should be easier to understand than the way Dodd explains it. Yeah, I noticed there was a lot of interest with the language component and probably should have presented something today, but I chose not to because I actually, for me, it was maybe a little bit
it was not as interesting as the other sections. But there is something that I can add here with like digital anthropology. So they're looking at digital technologies, and digital technologies basically reduce things to ones and zeros and makes everything commensurable, makes everything, you know, equal with everything else in that sense, because it's all just ones and zeros. And so actually digital technologies operate in the same way as money. That one is Albert Jones, I think. Sorry? In your logic, I don't understand fully. So if you don't mind, if you give me some examples, that would be more better to understand. Oh, yeah, okay. Actually, that doesn't relate to language, so it's not a good example. I'll retract my example. But otherwise, I will add, what's her name? Lana Swartz wrote her dissertation on Bitcoin and other money forms. And she defines it as a media of communication or a tool for communication. So that'll be like one of the, her dissertation is representative of actually a lot of, recent research that uses a kind of communicative or linguistic angle on money, and in particular digital money. So, yeah, we can go through the text today, but I think that I was at least hoping, like, the things that I excluded from the presentation were things that I would think from my presentation were things that I were topics that I thought we could deal with later on in the seminar. So like the language part and the the gift, the mana part, which we'll be looking at next week. Okay, thanks so much. But actually, no, I do want to go through like that section, and we can go through with sentences and things like that. Yeah. 그럼 일단은 그 바로 디스커션을 하나 좀 던져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드가 여섯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잉험 그 책에서도 많이 다뤄진 게 그 물물 교환이랑 발터랑 트리뷰트.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시장이 먼저 생겼냐 아니면은 뭔가 국가가 먼저 생겼냐. 국가가 먼저 생기고 그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시장이 생겼. 아 국가라기보다는 화폐가 먼저 생기고 시장이 생긴 건가. 시장이 먼저 생기고 이게 화폐가 먼저 생긴 건가.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기 그거에 대한 약간 의견이 어떻게 있으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다 물물교환으로 배웠잖아요. 물물교환 되다가 시장이 먼저 있었고 화폐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화폐가 만약에 있고 시장이 먼저 나중에 생겼다라는 게 더 인류학적으로 맞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게 현재 우리가 그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과연 좀 다른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혹시 있을까 같은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So, 그거 관련해서 제 첫 번째 질문도 약간 그거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패시지를 찾았었는데 이게 잉햄의 여기 저희 보는 걸로 91페이지에 measure value and money of account 거기에 두 번째 paragraph에 이제 머니니스 돈이란 것에 대해서 이제 잉햄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잖아요. 하나는 이제 Fairgild 아까 그 종숙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거 이제 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형리 혹은 판관 이제 누군가 그 이제 그런 역할에서 하나가 머니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계의 역할. 그러니까 이걸 적는 거에 그 크레딧과 데스를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에 대한 적는 거에서 이제 돈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말씀 처음에 이제 물어보셨던 것처럼 시장이 먼저냐 그 국가가 먼저냐라고 했었을 때 그죠 그 뭐 네 화폐가 먼저냐 그러니까 뭐 전 여기에서는 화폐가 먼저냐보다 되게 국가가 먼저냐라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제3의 어떤 authority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없으면 화폐가 없다라는 것까지 저는 해서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게 좀 뭐냐 뭐 넌나간 해석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있을 때 화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3자가 있다는 거는 두 명이서 이제 약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제 3의 사람이 판관으로서 혹은 뭐냐 그 회계로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전 둘이서도 화폐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가 잘 안 됐나요? 제가 뭐라 그런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가 덧붙여도 될까요? 저는 사실 동선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역사책을 읽을 때가 있었는데 대부분 그 제국이라든지 어떤 국가가 생기면은 또는 어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했던 일들은 대부분 도량형의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춘추 전국 시대 같은 중국 예전에 이제 그 진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보면은 그때는 중국에 막 5호 16국이라 뭐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고 그때도 화폐들이 틀림없이 국가마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3자가 이렇게 어떤 권위를 가지지 않고 강제를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어떤 그 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통일되는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아까 종승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사이먼도 거기 스탠다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은 돈이 아니고 화폐라면은 국가가 있은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닐까. 물론 시장은 그 이전에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암호화폐 경제론은 화폐 포커싱을 맞추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Money theory가 아니고 저희는 economic currency theory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동선님의 얘기에 좀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국가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근대 국가 개념과 지금 화폐 기원에서 언급하는 이제 고대 국가 개념은 뭐 전혀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테이트를 얘기하면서 근대 국가 대부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거를 투영하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생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화폐 기본 단위들은 이 도량형, 그러니까 무게 척도와 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파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실링 이런 것도 대부분 다 화폐 단위들은 다 무게와 관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화폐가 결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회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채권자 채무자는 결국은 중요한 게 이 채무 관계가 갱신되거나 청산되거나인 거잖아요. 갱신되거나 청산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 트러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트러스트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당사자 간뿐만 아니라 제3의 누군가의 오소로티가 그것들을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 오소로티는 기본적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강제력,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그런 채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또는 그것들을 정말 물리적인 뭔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가라는 것을 떠올리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페아길트 얘기할 때 그 인명 보상금을 얘기할 때는 국가가 없더라도 일종의 이 사회제도, 사회시스템 또는 커뮤니티 내에서 그것들이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 역사적 문헌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의 그 화폐를 이 작동하게끔 하는 이 신뢰 네트워크 또는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한 유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국가 형태일 거고, 기본적으로는 공권력, 강제력을 가진 그 다음에 채권자의 채무자의 사회적 관계를 이 청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나아가서는 페이먼트 시스템이죠. 뭔가 지불하는 그 페이먼트 시스템들을 뒷받침하는 이제 세력이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한 거고, 그 뭐 또 책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 이 페이먼트 할 때 페이하다는 지불하다는 의미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돈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지만 뭔가 이그 속죄하다, 돌보다, 뭐 배려하다 이런 의미도 또 가지고 있거든. 어원을 따져 보면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화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위들의 원, 근거, 기원 다 따져봐도 결국은 다 사회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은 그 사회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근대 이후 개념을 가지고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결국은 이제 사회가 작동을 하는 거고, 그 사회의 작동의 결과로서 이제 화폐가 이 작동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화폐가 있기 이전부터 인간은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였다라는 가정은 그러면은 안 맞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랬을 때는 뭔가 일종의 그 스테이트 시오리 머니가 좀 더 뭔가 약간 지금의 완전 어떻게 일종의 뭐 시장 만능주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화폐라는 게, 그러니까 화폐라는 게 원래는 뭐 어떤 커뮤니티 사회에서 시작이 된 거야. 인간이 원래부터 시장을 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현재의 자본주의라든지 시장주의에 어떤을 견제한다거나 약간 어떤 시사하는 바가 혹시 있을까요? 과거가 그랬다는 것과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돈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아예 이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인지, 아니면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관련된 질문을 안 그래도 했는데요. 제가 그 영훈님이 소개해주신 팟캐스트를 들어보니까 그 팟캐스트의 진행자 홍기미 박사님이 체계적으로 대립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시장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정부가 만든 건지에 대한 입장이 현재 정부가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 시스템에 거시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입장, 시장이 알아서 잘 돌아가게 내버려 둬야 된다고 하는 입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서로 입장이 대립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팟캐스트 외에도 이 텍스트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좀 잘 뭔가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돈의 기원이 시장에 있건 아니면은 그 자발적인 사람들의 어떤 거래가 바터가 이제 돈이 됐던, 아니면은 정부가 그 베어 길즈 같은 걸 통해서 정해졌던 상관없이, 지금 현실에서 만약에 정부가 개입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개입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뭐 때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든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원과 지금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판단과 어떤 정부나 어떤 시장의 역할을 꼭 이렇게 연결 지어야 하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구경하다가, 저는 몬스터랩의 김동환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아니 제가 되게 저도 돈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관련 서적도 좀 봤는데, 이 오늘 주제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그 고대 로마에서 처음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어떤 전리품들, 귀금속들을 모아서 그거를 금속 스톡으로 만들어서 이제 창고에 쌓아놓고 이거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제 화폐가 통용되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이, 제가 본 책에서는 화폐 마법의 사중주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로마의 평민들이 어떻게 노예화가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면 자기 부를 자기가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자면 자급자족이 가능한데,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강제적으로 징집을 해서 군대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급료를 받게끔 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을 사 먹게끔. 그래서 이 화폐를 주조하고 이 화폐를 유통시키는 사람들은 앉아서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재생산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이제 평민들은 말하자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생계가 불가능해지는 약간 이런
곳으로 생활로 이제 내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지금 뭐 국가가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 대목을 보고 생각이 좀 바뀐 게 아, 요게 단순히 1차원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게 좋은 효과를 내느냐 이걸 떠나서 국가가 뭔가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일 국가가 보기에 기분 나쁜 건 그거잖아요. 발권력이 나한테 있던 건데 그거를 니네가 가져가서 니네 마음대로 한다고? 라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는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러니까 개선화폐로서의 화폐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제 로마 역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조화폐에서의 이제 화폐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실제로 그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러니까 화폐 기원을 얘기할 때 그 화폐는 주조화폐가 아닌 개선화폐를 의미한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주화 보급은 말씀하신 대로 더 확산이 됐죠. 그게 알렉산더 대왕 전쟁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로마 전쟁이나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헬라스 시대 되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주조화폐와 연관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폐 그 이제 그런 맥락도 있는데 또 다른 맥락으로 보면 일종의 경제적 가치 창출 그러니까 중무장 보병들이 급료로 또는 용병들이 급료로 주조화폐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속주가 되는 거죠. 점령을 하면 거기서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때 이 주조화폐로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화폐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병들이 그 화폐를 그곳에서 쓸 수 있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승수 효과를 낳았다는 게 뭐 제프리 잉햄의 그러니까 뭐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화폐 보급이 주조화폐 그러니까 개선화폐 말고 이 주조화폐 보급이 실제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이제 기여했다라는 네, 주장도 이제 같이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때 화폐 주조의 모든 권리는 이제 국가 권력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대 국가 권력이 유지되는 한에는 주조화폐 그러니까 화폐 주조에 대한 도전 아무나 못하는 거였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로마가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지면서 다른 이를테면은 그 게르만 여러 민족들 이 각자 자기 화폐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개선화폐와 개선화폐와 주조화폐가 그러니까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사실 역사적 기원인 것 같고 문제는 그 국가의 국가의 의미는 이 앞에 개선화폐로서의 국가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이 주조화폐 차원에서는 뭐 충분히 논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이게 저는 이제 평소에도 약간 궁금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계산화폐요? 네. 계산. 네. 그게 이제 약간 현대 신용을 창출하는 기능하고 약간 붙어 있지 않나요? 좀 이제 맥락은 네. 두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조화폐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가 쭉 있었고 이제 계산화폐에서는 분리돼서 가는데 이를테면은 이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가 여러 개 등장을 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A라는 지역에서는 A라는 지역의 일종의 영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좀 더 여러 영주를 다스리는 일단 왕이일 수도 있겠죠. 각각 화폐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계산 화폐로서의 화폐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로마 시대부터 쭉 이어져 네. 내려온 게 계산화폐 된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가 쭉 계산화폐였죠. 그런데 실제로 지불되는 수단의 화폐들은 여러 개가 주조된단 말이죠. 그러면 교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전하는 누군가 역할들이 이제 필요했었던 거고 중세에 그게
은행의 기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생겨나는 거는 결국은 그 환전상들, 그러니까 A라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와 B라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들 간의 서로 교환을 위해서 뱅크가 생겨난 거고, 근데 뱅크의 어원이 그래서 벤치 같잖아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바꿔주는 역할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장부에 기입해놓고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하는 역할들을 했었다는 거죠. 은행의 역할들을. 그러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뱅크노트가 생겨난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지금 근대 말하는 화폐 개념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뱅커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 신용으로서 만들어진 화폐와 국가가 주조하는 그런 화폐들이 20세기 후반에 그 다음에 계산 단위로서의 화폐가 결합이 되면서 근대 화폐 경제 시스템들이 이제 등장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들인데 네, 경제학 교과서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네. 아, 저는 약간 야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복식 부기가 도입된 게 이제 불과 몇백 년? 3,400년 정도고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학자마다 약간 다른데 많게는 4분의 3이 틀린 계산을 하고 있었다. 회계상으로 복식 부기가 유럽에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계산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산은 뭐 이게 뭐 1 더하기 2는 2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아야 이게 계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계산에 의해서 신용이 창출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그때는 이 계산의 정확성에 의해서 신용이 창출된다기보다는 어떤 기관 어떤 뭐 말하자면 영란은행 같은 되게 큰 은행의 중앙은행이랄지 아니면 어떤 되게 재력이 많은 어떤 가문의 뭐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신용을 창출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소심한 반론을 제기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뭐 툭 까놓고 얘기하자고 하면 미국이 지금 돈이 얼마 찍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금 이 정도의 신용이 창출되어 있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그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돈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지만 그 계산이 맞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계산화폐로서의 구분과 주조화폐로서의 구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너무 어려운 이상한 얘기를 여기서의 계산 money of account 얘기 아닌가요? money of account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의 측정 단위로서의 화폐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케인즈 얘기를 들어봐더라도 그러니까 money of account랑 money랑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머니 오브 카운트는 좀 더 추상적인 우리가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의 개념이고 센티미터가 됐든지 그러니까 길이를 측정하는 것처럼 측정하는 단위인 거고 머니라는 거는 그 단위 만약에 300원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지급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뭐 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된다거나 그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그러니까 단위 센티미터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예, 그러니까 약간 측정 예, 단위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확대시키면 그 이 책에도 나오는데 점토판에 우리가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우리 쇠기 문자 메소포타미아 그게 이 갑과 을의 부채 관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게 뭐 얼마를 어떻게 줘야 되는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상용 문자도 나중에 사실 많이 그렇게 사용이 됐었고. 그게 뭐냐면은 그런데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계산이라고 하는 행위가 인간의 어떤 고도의 추상화된 사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추상화된 형태의 사유거든요. 그게 이제 언어 문자의 이제 기원과 맞닿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성이라고 할 때 이성적이다, 레셔널이라고 얘기하는데 근거, 레셔널이 계산하다거든, 척도를 재는 거거든요. 비율. 다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인간의 어떤 본성으로서 이성을 얘기할 때 화폐의 출발도 결국은 그 이성적 사고의 어떤 대표적인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고도로 추상화된 그런 사유거든요. 계산이라고 하는 행위가. 저는 그래서 화폐의 어원을 따지면 결국은 인간의 이성인 거예요. 이성적 사유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복식부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문영훈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복식부기는 그 과거에는 이제 투자 부채,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것들은 실제로 이 캐피탈 인베스먼트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런데 내가 그 실제 현물이 오고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용을 기입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비로소 생긴 거죠. 복식부기에 이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중상주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의 무역 전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해외 식민지 건설 때 필요로 하는 막대한 자금들을 일종의 신용 창출을 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복식부기를 통해서 실제로 다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식부기는 중세 이후에 근대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 일종의 식민지 건설에 있어서 식민지 무역에 있어서 되게 밑바탕이 됐고, 그게 현재 자본주의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잉엄의 책에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기의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코인을 주조하고 이거를 나눠줌으로써 이쪽 경제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일종의 뭐 프로토 케인지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케인지안과 같은 승수효과가 경제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개념들은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뭔가 조금씩 엄청나게 강한 어떤 국가라든지 조직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복식부기로 해서 가능해졌다기보다는 그게 그러한 계산들이 좀 더 정교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활성화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약간, 왜냐면 비슷한 어떤 그런 효과들, 전쟁에 가는 국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은 부채를 땡기는 개념의 형태의 활동들은 조금씩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과거는 좀 더 조세에 가깝지 않나요? 네, 투자 개념보다 조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텍세이션, 네, 지금 그 주조 화폐 역할들이 텍세이션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럴 때 투자라고 얘기하는 이 자본주의의 시대에는 일종의 신용 창출, 뱅커들 신용 창출에 가깝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16, 17세기에 수많은 이제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스페인, 영국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베스팔렌 전쟁, 뭐 영국에서는 백년 전쟁, 그 다음 장미 전쟁 있었고, 그런 일련의 전쟁들에서 막대한 차입금이 필요한 거고, 그 차입금은 대부분은 다 은행들이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성장한 게 영란은행이고, 대표적으로 그 중앙은행 역할한 건 한참 이후입니다. 19세기 이후인 거고요. 네네네. 그 전에는 은행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고,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하는 게 다 은행의 역할이었다는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게 그 알렉산더 시대, 그 고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 또는 그 이전 시대에서의 화폐의 의미와 화폐가 했던 역할과 이 근대 이후에는 뭐 제프리 잉햄 책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전혀 다르다. 뭐 일종의 이 양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 전 단계에는 이게 투명하지 않았다, 또는 화폐 통화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통화 공간, 통화 주권들이 만들어진 건데 근대 국가와 결부돼서 확장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되게 궁금한 게,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에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비트코인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화폐의 기원에 따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화폐는 아직 못 미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게 어떤 그 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권위를 가지는 거죠. 이게 누군가가 권위를 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건가? 이게 자산이라고 해야 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기는 해요. 아, 네. 전 아까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약간 사이먼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뭔가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엄청 브레인스토밍스러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어떠한 하나의 우리가 다 같이 통용될 수 있는 스탠다드를 정해줬을 때 그때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결국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신한테 얘기해서 그걸 만들어주세요 약간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인간이 가장 절대적인 거를 뭔가 찾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약간 금과 같은 게, 왜냐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그 캘 수 있는 게 점점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고, 그 코스트 프로덕션이라든지 매년 생산되는 생산량이 꽤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치가 진짜 스테이블하게 유지된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거의 믿을 수 있는 사실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금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화폐로 사용되지 않았었나. 그리고 약간 근대 와서는 뭔가 국가가 제공하는 fiat currency가 오히려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오히려 어떤 그냥 단순한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것들, 국가라는 걸 만들면은 국가는 인간들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에 의해서 또 화폐가 발행되고 통용되고 그게 강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 한 명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네, 엄청 매우 근거가 빈약한 건데 그런 식으로 좀 확장시켜서 보면은 충분히 어떤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좀 절대적인 존재를 오히려 가장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종승님께서 계산화폐하고 주조화폐는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은 이거는 채굴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주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디 계산을 한다면은 어디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것도 사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스탠다드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그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변동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비트코인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가로지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논의들 보면은 비트코인은 크립토 커런시들의 계산화폐로 많이 보죠. 그리고 말씀하신 국가가 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지만 일종의 비트코인이 이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게 이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청산 또는 갱신에 대한 강제 실행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국가 수준에 미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종의 트러스트, 그러니까 그게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자의적으로 이 변경되지 않은 것들을 보장하는 신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화폐 속성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리고 그 자체로 지불 수단에 적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계산 단위의 기본 이 로직은 다 제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이 논문들 봐도 비트코인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들 중에서 과연 옛날 사람들이 화폐라는 걸 머니라는 걸 만들었을 때 뭔가 머니라는 게 어떻게 돼야지 먼저 이론이 설립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행동을 했을 건지, 그냥 막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화폐로 통용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약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막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화폐의 개념들에 대입해서 뭔가 화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막 사람들이 쓰기 막 시작하고 이걸로 가치를 저장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폐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가장 만약에 앞서 있는 화폐의 그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아 이거는 새로운 화폐를 우리가 쓰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데 막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폐가 됐을 것 같은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럼 두 번째는 약간 화폐라는 것 자체가 과연 정말 추상화시킬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 블록체인 내저에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이라는 기록 시스템과 분리시켜서 사용할 수 있을 건가? 왜냐면은 약간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화폐라는 게 정말 추상화된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술 종속적인 건 아닌가? 약간 새로운 어카운팅 기술에 타이트하게 커플된 형태의 뭔가 돈이라는 개념이 아닌 예를 들면 우리가 금이라는 것도 막 우리가 막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금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가지고 금이라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뭔가 사람들의 어떤 의도라든지 일종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꾸었다라고 본다면 뭔가 모르겠어요. 약간 저는 그런 그 분리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 좀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는 분리됐다가 통합됐다가 그걸 이제 반복해 오고 있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불 일종의 페이먼트 시스템, 페이먼트 수단으로서의 화폐들은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계산화폐로서의 어떤 기준이 되는 화폐들은 그렇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페이먼트 모델로서의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한 페이먼트 혁신은 저는 지속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 크립토커런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들이고 그런데 이 새로운 지불 모델에 이렇게 얼라인 되어 있는 계산화폐를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계속 달러를 들고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형태 우리가 이 계산화폐로서의 화폐까지 만들어낼 거냐 이거는 이제 좀 더 이 목표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도 썼지만 우리가 크립토커런시 이 기획에서 하고자 하는 게 새로운 계산화폐로서의 화폐 모델이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어떤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냐 어떤 걸 도전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네, 그거는 여전히 계산화폐는 달러 그러니까 피아트 머니로 보고 그걸 위한 지불수단으로서의 이제 크립토커런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레디컬한 변화를 지향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들으면서 조금 이제 되게 질문이 드는 것 같은데 계산화폐가 특정 화폐가 계산화폐가 되는 그 과도점을 어디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잉햄을 봤었을 때는 제가 이제 되게 피상적으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특정 국가 뭐 이집트가 됐든 메소포타미아가 됐든 어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특정 아까 말했던 권위가 이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니버설 어카운트로서의 화폐가 근데 그 권위의 그러니까 전 권위의 주체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언제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권위가 생기는가 그게 1번 질문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어느 지점에 이 권위가 생겼다라고 그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게 되게 궁금한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궁금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화폐라는 게 진짜 약간 Okay, what's the question? So if we say that it is by the authority that unit of account or the money as a unit of account is I guess becomes the king of a sort. When does that authority, by whom is that authority come? From whom does that authority come? And when can we determine that that authority has been established? 아까 약간 케인즈가 봤을 때는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money of account
그러니까 추상적인 측정 단위로서 money of account를 얘기를 했는데 money proper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그 여기는 국가가 이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지 designate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 핵심적인 권력이 되는 게 국가 단위가 아닐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너는 한국 코리안 원을 써서 계산해, 미국에서는 US 달러로 계산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는 결국에는 그 주체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만약에 페이스북이 글로벌 코인을 만든다라고 리브랄 코인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네. 그러니까 그게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계산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챌린저블 한 거고. 네.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국적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법,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무서운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페이스북이랑 또 어디죠? 하여튼 반독점법 적용해서 기업을 쪼개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커져 기업 자체가 너무 커져서 이거는 좀 리스키하기 때문에 쪼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강제적으로 분할을 했을 때도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탈국경적인 아우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법정화폐는 사실 국가가 정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민주국가잖아요.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법정화폐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원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를 갖고 가면 무조건 물건을 내줘야 되는 거를 법에다 규정을 해놓은 약간 이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권능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로컬 이 사람들의 어떤 합의가 권력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지 이것도 약간 저는 미묘한 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예를 들면 최근에 마약 시장이라든지 불법 거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unit of account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또 결국에는 그거 아니야? 그게 뭐 힘으로 무력으로 강제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되든지 어떻건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약간 어떤 걸 써야 된다라고 그냥 쓰게 되면 그러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 계산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계산의 기준이 된다, 척도가 된다. 이거는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언제 그러면 이 지위를 획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이 화폐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보통 보면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화폐냐 아니냐 논쟁이 엄청 세게 붙었었잖아요. 근데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논쟁이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유독 어떤 자산이 화폐로서의 그 자격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엄격하게 저는 얘기를 한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거를 화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도 명시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도드가 말했던 시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지멜이요? 시멜?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약간 그 주체적인 입장, 그러니까 서브젝티브한 그거에서 화폐가 있고 그다음에 오브젝티브한 그 세계에서의 화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씨 칸트 할 때도 이거 두 개를 못 이해했는데 이거 할 때 또 못 이해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제 그 두 개 간극에서 이제 뭐 가치가 탄생을 하고 그다음에 화폐의 가치가 정해지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지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unit of account라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게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제 정말 전체적인 포괄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그 하나의 그냥 그 하나의 그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기에 묶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말씀하셨던 컨센서스의 베이스가 됐을 때 전 유니 오브 어카운트의 어소리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가치가 하나 있고 혹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하나 있고 또 이제 그 어떤 특정 군락 혹은 뭐 개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군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에서 이제 가치가 또 다른 게 있다고 하는데 그 간극을 이제 어떻게 메꾸느냐는 되게 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내에서 또 이제 이게 쉬프트 계속 되는 것 같은데 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번뜩 든 생각이 페이스북 아까 제가 미국이 갑자기 페이스북을 쪼개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계산화폐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가도 어쩔 수 없게 될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탈중앙화된 화폐로 디자인이 된다고 하면 페이스북의 존망과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의 볼륨을 유지하기만 하면 페이스북 법인의 어떤 일어나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게 그냥 계산화폐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뭐 그렇게 되게 되면 리브라랑 뭐 다른 점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죠. 이걸 계산화폐랑 지불화폐냐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그게 분리됐던 시점을 보는 것도 약간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또 그 잉엠의 책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인가요? 로마 시대 아니 그 로마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양한 국가들이 나왔는데 다양한 국가 간에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하나의 큰 제국이 망한 상태에서 여러 개의 소규모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상태에서 그때가 이제는 거의 초기에 계산화폐랑 지불화폐랑 분리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단위는 하나로 써야지 말이 되는데 각각 자기네들 걸로 다 지불을 한다 이런 개념들이 좀 그 많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게 상상은 잘 안 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불화폐랑 계산화폐랑 분리됐을 때가 뭐냐 약간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제가 예를 맞게 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짐바브웨를 예를 들자면 짐바브웨 달러하고 그냥 달러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짐바브웨 내에서는 짐바브웨 달러가 계산화폐겠죠. 근데 이제 뭐 어떤 편의성이나 어떤 다른 이유나 어떤 또는 뭐 내생적이든 외생적인 이유로 달러를 가지고 주고받게 되면 그건 지불화폐잖아요. 사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그 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저 방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네. 보통은 지금 현재 근대 국가에서는 계산화폐, 뭐 지불 수단, 가치 저장, 그다음에 교환 수단 다 일치하잖아요. 다 원화로 일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그게 분리돼 어떤 게 분리된 건지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로마 시대에는 분리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제 붕괴하고 다양한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문영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다 각각 다른 통화를 발행을 했는데 그럼 회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환율 이슈에 더 가까워요. 그 환율 이슈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러면은 근데 기원은 다 로마 시대 화폐를 신성 로마 시대 일종의 다시 재편한 거고 그거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영국에서 파운드 만들고 다 이제 그 구조거든요. 기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로마 시대 발행한 화폐와 온라인 되어 있는 계산화폐가 있는 거죠. 몇 가지가 그 다음에 계산화폐가 몇 가지가 있는 거고 거기에 근거한 그런 수많은 이 주조 화폐들이 지불수단으로 쓴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환율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환환 그러니까 환 일종의 환전하기 위한 기준들을 삼는 통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땐 저희가 아까 정수님 말씀하신 게 다 모든 게 다 하나의 원화로 다 처리가 되니까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자연스럽게 겪다 보니까 우리 사고 자체가 약간 경직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약간 하이아크 저희 서플먼트 리딩에 읽는 거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불평을 하는 게 약간 75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 화폐의 증가와 일종의 인트레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이자율과 사회 그러니까 화폐의 총량이 변했을 때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75년 동안 거의 진전이 안 됐다라고 엄청나게 불평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이아크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때 근본이 금이라는 커머디티 머니를 쓰는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금광에서 금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된 시점이 있었대요. 그때가 돼서야 화폐의 총량이 증가하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상황적으로 금이 이제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걸 보고 뭔가 실제로 연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총량이랑 뭐 인트레스트 레이트랑의 관계도 좀 뭔가 더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뭔가 우리도 약간 비트코인이라는 걸 등장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하는 것처럼 뭔가 아직 약간 좀 그런 시점이 아닌가? 네, 우리 생각 다시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자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처럼 발달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잘 안 잡히는 게 있는데 그게 새로운 개념화로 뭔가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를 들면은 미세먼지가 며칠만 심해져도 온갖 막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로 뉴스가 꽉 차잖아요.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정부에서는 관련 연구가 막 발주가 되고 그러는 것처럼 인류가 참 근시안적인 것 같아요. 되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있는 것 위주로 중요성을 판단하는 거죠. 내 앞에 크게 잘 보이는 것을 크게 보고 멀리 작게 안 보이는 것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레디컬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하나 안 그래도 넣어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여 이야기라는 책을 봤어요. Do you know Margaret Atwood? Canadian author? Yeah. She wrote the book. Yeah, yeah. 그 마가렛 앳우드의 신여 이야기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은 80년대 초반인가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배경의 미국은 디스토피아예요. 어떤 디스토피아냐면은 몇 명의 어떤 남자들이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규율화된 엄청 억압하고 뭔가 되게 짜여진 규칙 외에 행동할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버리는데 그 사회에서 여성들은 출산을 하는 기회가 되고 소수의 남성들만 그 엘리트 남성들만 이 여성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막 가족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초반에 이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쿠데타 세력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 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원장을 전부 다 이제 확보해가지고 그걸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여성인데 마트에 가가지고 크레딧카드를 긁으니까 안 긁히는 거예요. 여성의 것만. 처음에는 여성의 것만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통장 잔고를 다 영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긁으니까 안 긁히는 거예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까 고객센터가 전화를 안 받죠. 모든 여성들이 다 이게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남편한테 가가지고 나 지금 카드 안 되니까 네가 대신 해줘. 그래서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차츰차츰 정복해 나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과거에 커머디티 이 머니를 쓰던 시절에는 해킹이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집에 있는 창고에 가서 거기에 있는 쌀과 뭐 금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 전부 다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해놨다. 근데 어떤 해커 집단이 그 원장들 물론 분산을 시켜놨겠죠. 여기저기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있기는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들을 전부 다 해킹해가지고 그 원장을 다 날려버린다고 하면은 제가 통장에 예를 들어서 원래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0만 원 있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다 날아가 버리면은.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은 좀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 인터넷 시대가 온 것은 해킹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 세상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내 정보가 해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이 편리성을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보안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화이트 해커는 해커한테 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블록체인 어떤으로 이행될 수 있는 트리거는 이런 해킹의 위험, 이 원장이 기록된 정보들이 정말 완벽하게 안전한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만약에 이게 정말 안전한 걸까? 해커가 농협의 계좌를 다 털어서 그걸 영어로 만들어버리면은 이 농협의 예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걱정해야 되는 사건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크립토커런시의 중요성 같은 게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은행을 다 해킹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싶어요. 은행을 한꺼번에 다 해킹할 수 있나요? 아, 뭐 사실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잘 알지는 않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고 아마 백업 서버가 뭐 여러 군데 있던지, 또는 한국이 이렇게 은행이 아주 이렇게 전산화된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뭐 어떤 방법이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기존 중앙화다 집중이라고 하죠. 저는 중앙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어디에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 그러거든요. 그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을 이제 그런 지점이 생기면 위험도가 커지기는 마련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커런시 시대가 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항상 그 많은 그 백서들과 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51% 공격은 사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캐시에도 일어났었거든요. 사실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죠. 아까 말한 보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원장이 누군가에 의해 또는 커뮤니티에 의해 아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방금 말씀하신 신여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오히려 51% 공격을 떠올렸거든요. 또는 아니면은 최근에 있었던, 최근은 아니죠, 작년 말쯤이죠, 포크가 됐잖아요. 어떤 코인이 포크가 되어서 이제 시장이 폭락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원장이 변하지 않는다에 대한 영향보다는 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엄청 왔다 갔다 한다, 이 변동성이 크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은 해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해킹을 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하고 또 굉장히 지금 좀 중대한 사안이고, 근데 또 제가 결정적으로 할 줄도 몰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듣다 보니까 얘기가 좀 약간 새는 것 같은데, 예, 저 그런 상상한 적 있어요. 은행에 있는 원장이 다 사라지는 가장 확실한 케이스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핵전쟁일 텐데, 그럼 뭐 전산이 아예 안 되니까요. 이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작동할 수 있는 최소 조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되게 안 좋게 처음에 봤었는데, 이거 전기 엄청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령 두 나라만 핵전쟁을 시작해도 제대로 작동 안 할 거다. 근데 제 생각이 좀 약간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그 터키가 한참 엄청 그 에도르안이 막 트럼프랑 각을 세우면서 리라가 가격이 막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거긴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 사는 거지.
정말 전쟁이 나거나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엔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번에 뭐 중국에서도 이제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긴장이 촉발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이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산 체계가 약간 현실의 어떤 뭐 말하자면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달러가 야기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긴장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보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작동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약간 그러니까 화폐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계속 저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인데 화폐는 그냥 이걸 화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그 터키의 사례가 이미 좀 더 일찍 일어난 곳이 있어요. 제가 이란에 있었거든요. 이란은 지금 사실 어떤 위키에 보면은 이란의 화폐 단위는 리알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한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화폐 개혁을 했어요. 한 자리를 떼는 화폐 개혁을 하면서 토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지금은 리알이라고 대외적으로는 리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란에 들어가면 토만이라고 대부분 발음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 원짜리가 백 원이 된 거죠. 예,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란은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있냐면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환율하고 또 그 국가에서 얘기하는 환율이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그 이자율은 개발 도상국일수록 조금씩 높거든요. 그러니까 좀 믿기 힘들 신용도하고 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이란에 있었을 때는 1년 예금 이자율이 22%였어요. 이제 뭐 이건 좀 썰이 긴데, 근데 이란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썼었고 지금 지불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실제로 쓰고 그게 아마 동영상이 트위터에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화폐가 믿음이라는 게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하지만은 이게 사실 그 믿음을 주는 주체가 믿을 못 믿을 때는 민간은 다른 부분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닌가. 예,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디코노미에서 그 안토노플로스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불가리아나 또는 지금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곳이 어디죠? 저쪽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같은 곳은 크립토 커런시가 충분히 사회적인 어떤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국에서는 물론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예.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또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신뢰를 사회 구성원하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까 보면은 약간 복식 부기를 넘어가지고 뭐 일종의 트리플 어카운트 그 트리플 엔트리 어카운팅으로 볼 수도 있고 한번 일단 적게 되면은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신뢰가 가능한 방식으로 만약에 기록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가장 특화된 화폐는 지금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약간 기술이랑 타이트하게 커플링 돼 있다라는 특성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옛날에는 불가능한 조직 구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경제 조직 방식이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옛날 같았으면은 전 세계 채굴자들한테 다 가가지고 수백 개 있는 주리스딕션에 다른 주리스딕션에 있는 채굴자들한테 가가지고 마이닝 컨트랙트를 사이닝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됐는지 안 됐는지 되고 안 됐으면은 가가지고 또 이제 소송 걸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 자체가 그 신뢰 비용 자체 너무 높았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분산화된 화폐 시스템 자체가 나올 수 없었던 것 같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분산화된 어떤 거래소인데 중앙화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퀴디티를 제공하는 마켓 메이커들이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제공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만약 유니스왑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 세계 퍼져 있는 마켓 메이커들을 다 찾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현재 오프라인 주리스딕션에서 약간 컨트랙트를 다 작성하고 너 이만큼 마켓 메이킹 하면 내 이만큼 주게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마켓 메이커들을 다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를 사용을 하니까 전 세계 어떤 사람이 오든지 글로벌하게 인포스 할 수 있는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어카운팅 기술이고 컨트랙트 인포스먼트 기술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분산된 조직 구조가 가능하게 됐고 그 조직 구조에서 지금 서비스를 주고 받는 데는 가장 특화된 커런시는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커런시라고 본다면 약간 복식 부기로 대표됐던 주식회사 구조 그리고 그 내셔널 바운더리 안에 있었던 어떤 그 무력에 의한 법 강제 시스템에 기반으로 한 주식회사 구조가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경제 조직 구조였다면은 엄청나게 낮아진 그리고 글로벌하게 바로 그 리얼타임으로 강제될 수 있는 컨트랙트와 어카운팅 시스템에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 구조가 매우 활발하게 나오고 그 경제 규모가 훨씬 커진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네이티브하게 통용될 화폐가 만약에 이러한 크립토커런시라고 한다면은 좀 미래에 가서 조직 구조의 혁신과 그 경제적인 성과 창출이 이쪽에서 이 분야에서 디지털 분산 조직에 의해서 많이 일어난다면 그쪽에서의 약간 큰 틀에서는 계산화폐로서는 비트코인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화폐들이 지불 화폐로 사용되는 약간 그런 그림도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세 분의 그 발표자를 모시고 발표도 진행을 했었고 토론 열띤 토론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주제 다른 주제로서는 이제 나이젤 더드와 잉햄의 교과서를 그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이제 돈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특히 저희가 오늘 좀 많이 얘기를 나눈 거는 좀 계산화폐와 지불화폐 과연 다른 것인지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아래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거기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음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좀 같이 배워간다라는 느낌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배우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화폐 사회학이라는 주제로 다시 여러 브리핑이나 발표와 토론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